옛날에 이 레스폴 주니어가 저 꿈의 기타였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타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니어가 꿈의 기타였다고요? 예. 왜 다른 트레디셔널 스탠다드 좋은 건 앞두고 왜 주니어가 꿈의 기타였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나머지 이게 가벼울 것 같고요. 단순한 것 같고 복잡하게 치면 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뭔가 예. 오히려 그런 좀 역설적인 예, 역설적인 그런 거. 뭐 르노 베텐코트가 기타 칠 때 참 불편한 폼으로 그렇죠. 엄청 잘 치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쭉 기타도 안 쳐다보고 쭉. 그런 불편하게 잘 치는 게 멋있어 보일 예, 때죠. 네, 멋있어 보일 때. 그럼 나는 이런 뭐 어떤 주니어, 레스폴 네. 주니어나 아니면 텔레 네, 이런 걸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칠 수 있으면 진짜 멋있는 거다. 진짜 멋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네 좀 그런 예, 예. 어떻게 보면 깁슨에서 텔레 같은 기타를 꼽자면 바로 이런 요거, 이 기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 저희가 디스카운트라고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더블 커더웨이의 커더웨이. 약자죠. 더블 커더웨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좀 약간 무성의하게 잘라냈는데요. 정말 무성의하게 잘랐죠. 네, 네. 멋있어요 이런 게 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멋있다고 생각하면은 한두 끝도 없이 멋있는 거고 네. 이런 게 성의 없다고 생각하면 또 이 기타가 정말 싫어지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막 쉘터 같은 거 치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괴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타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 모델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레스폴 스페셜 더블 커더웨이 모델을 했었는데 레스폴 스페셜 더블 커더웨이가 선생님이 Simple is good enough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어린이 정식 해서 8.5, 8.0 이렇게 나왔었는데 역시 이 가격대가 되면 일단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점수가 8점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그래도 꽤나 괜찮은 그런 미국 네. 깁슨의 감성을 내주거든요. 이게 지금 95만 4천 원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J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LPJ나 SJ나 뭐, 네. 이런 모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100만 원 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미펜의 거의 뭐 유일한 옵션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펜이 아니고 미국 깁슨의 유일한 미기, 옵션, 네, 미기베. 네. 그렇습니다. 95만 4천 원. 네, Made in USA 깁슨을 사갈 수 있는 가장 싼 가격. 레스폴 주니어 트리뷰트 DC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8cm, 무게 2.99kg, 아주 가볍습니다. 두께는 42 플러스 2mm 빛가드 가지고 있고요. 12 플랫 뒤돌레 76mm 컴팩트합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새틴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뭐 없어요. 네. 4개는 메이플 슬림 테이퍼 넥이 올라가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마호가니 넥 같이 생겼는데 메이플이 보면은 이 결이 있어요. 결이 메이플 맞나 봐요. 네, 메이플 결이 보입니다. 이쪽에 예. 보시면은 여기 이게 등고선 예, 모양들이 보이죠. 있어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머신의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아주 조그만 자일리톨 캔디 같은 네. 헤드머신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와서 너트는 테크토이드 너트 43.05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은 24.75인치 629mm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 픽업은 P90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뭐 더 만질래야? 만질 수가 없죠. 브릿지는 컴펜세이티드 랩어라운드 브릿지가 되어 있어서 저기 스탑바 없이 네, 하나만 딱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좀 주라깝죠? 이만큼 나오는 그죠? 엄청나게 잘라내야 되죠. 저 랩어라운드가 사실 굉장히 귀찮은 방식이기는 한데 또 금방 적응합니다. 금방 적응돼요. 네, 랩어라운드, 컴펜세이티드 랩어라운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DC의 아주 깔끔한 스펙 같이 보셨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가 좋을 것 같은데.
길게 할 걸 그랬나? 이게 너무 이게 뭐 없어 갖고요. 네, 뭐 없죠. 출력이 좀 작군요. 네.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 날개. 맛이 나긴 나는데 전체적으로 출력이 살짝 작고 그리고 뭐 이제 EQ잉 대역이 조금 소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다소 사운드가 이제 뭐 레스폴 일반적인 스탠다드나 트레디셔널을 비교해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향과 맛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단지 좀 양이 적다 약간 이런 느낌. 버거킹의 뭐 와퍼 주니어 먹는 느낌. 예. 먹고 나면 약간 배가 좀 덜 차긴 하는데 네. 맛은 뭐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소 가볍지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는 주니어 트리뷰트 더블 쿼드웨이 사운드 들어보셨고요.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야, 막 초킹이 오버되네요. 네. 확실히 가볍고, 가볍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사운드는 뭐 그 미국 깁슨의 뭐 기조를 충실히 잘 따라가고 있는 레스폴 주니어 사운드였습니다. 자, 시청 잔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 잔주평은 이번 에피폰이네요. 2358화의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스페셜 SC 모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SC. 기타 좋습니다. 네, 저울질 채령님. 네. 에피폰은 역시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SC 하니까 역시 SCV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타니까 SCG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주평은 SCB의 대사로 주셨어요. Orders Captain?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아, 네. Affirmative. 네. Affirmative. 네. 뭐 이런 대사를 하는 캐릭터인데 Orders Captain?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사장님 오다 때리시죠? 이렇게 Orders Captain. 예,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오다가 뭐 전 브랜드 전 기종에 네. 계속해서 인기 네,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저희 버즈비가 다 때렸을 거예요. 전량. 아, 오다를? 네. 네. 그렇죠. 여기저기 오다 다 때리고 있는 네. 네. 천하통일 네. 오다 노부나가 이리죠. 그렇습니다. 아주 웃겨 죽겠어요. 이놈의 오답 때문에 지금. 네, 저울질 체령님. 네, SCB 대사. 네, Orders Captain.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안주 선물 드릴게요. 선생님부터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머슬카 그러면 네. 쉐비 까마로죠, 까마로. 네. 네 그러니까
무옵션 까마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옵션 까마로. 네. 알겠습니다. 전 아까 드렸던 거 그대로 한 주평 드릴게요. 와퍼 주니어. 와퍼 주니어. 네. 와퍼 주니어 DC 모델이니까. 네. 그 행사할 때 있어요. 2,500원 두 개 줄 때. 와퍼 맞아요. 주니어 행사가. 맞아요. 아니 그냥 와퍼 일반 와퍼 먹을 바야 주니어 행사할 때 두 개 먹으면 그것도 뭐 배 다 차요. 네. 네. 또. 네. 와퍼 주니어 행사 모델. 네. 알겠습니다. 95만 4천원입니다. 이건 가성비 점수를 드려야죠? 네, 가성비 점수가 조금 들어가겠죠? 네, 네 점수 몇 대면? 8.5, 8.5. 그렇습니다. 약간 뭐 사운드적인 퀄리티로만 보자면 뭐 한 8.8 정도 나올게. 이제 가성비 100만원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이 프리미엄이 또 약간 붙어서 8.5까지 점수가 네, 나왔습니다. 소리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심심한 것도 사실. 그렇죠. 이게 또 가볍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사실 뭐 지금 레스폴 스탠다드 클래식, 스탠다드 트레디셔널 클래식 이 순서로 들었는데 거기에다 갖다 댈 소리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비슷한 기조로 우리 어린아이가 최선의 힘을 다 내고 있다. 네. 뭐 이런 데다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괴의 기타가 나옵니다. SG죠, SG. SG가 이거는 뭐 사실 당점을 찍어야죠. 이제. 네,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의 또 퀄리티를 또 보여줘야죠. 이게 작년에 2018 때 SG가 사실 200만원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치킨 2만원에 SG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우리가 되게 그것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디스를 했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 디스했던 것보다 사운드 퀄리티가 좋아서 아 이거를 시원하게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욕도 시원하게 못하겠고 그렇다고 200만원 넘은 게 빈정이 이미 상하긴 상해서 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 번속가 198에 할인가 178이란 말이죠. 이 정도면 이제 가격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IMF 때보다 싼 거예요. 이게 보면요 깁슨이 지금 가격 정책을 펼치면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번 내려갔죠. 근데 이번에 퀄리티 좋으면 이거는 또 이제 예, 19금 레스폴이 19금 SG가 되는 거죠. 네, 다음 시간에 이 또 SG는 특별한 케이스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케이스? 네 바로 네 케이스와 함께 리뷰 시작 때 보여드릴게요. 네, SG 스탠다드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깁슨 USA 계속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